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운의 기운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저 두띠만 좋다 그랬어. 아, 그럼 난 내년을 기대해봐야 되나? 이러고 얼음하고 계시면 절대 안 돼.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이 이제 곧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2020년에 대운의 기운이 확 이제 좀 들어오신 분들의 띠와 나이를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20년에 이제 네. 경자년에 운수 대통 띠와 나이 이제 꽉 찬, 속으로 알찬? 그쵸. 그런 띠를 제가 한번 또두 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도 또 신년에 대한 또 이제 기대와 희망을 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 계획들도 좀 세우시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내가 계획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현재 자신의 운수의 흐름과 이제 진행 방향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에는 이제 쥐띠. 경자년답게 이제 쥐띠분들. 우선에는 이제 25세 병자생분들. 병자생분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지운과 횡재운. 그다음에 문서운이 좀 따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37세가 되는 이제 갑자생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이제 2020년 경자년에는 아주 최고의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문서, 사업문서 아주 성주운이 아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잘 잡으셔서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61세, 61 네. 경자생분들. 문서운이 좀 기승을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속 썩었던 문서들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팔라고 내놨던 뭐 매매 문서나 못 문서들 이거 속 썩었던 거. 이런 게좀 나가실 듯 싶어요. 이걸 내서 좀 사이다 마시는 기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원숭이 띠분들. 올해도 내가 대운이 들었었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가 될듯말듯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바로 손앞에서 놓치는 것도 너무 많았고, 너무 안타까워. 우선에는 이제 41 경신생분들, 내년에 이제 41 경신생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가정이 좀 화목하고, 이제 금전운이 좀 상승을 좀 하실 거예요. 바빠갖고, 정말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갖고. 일이 내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시거든요. 대운 잘 잡으셔갖고 좀 이제 잘 대박이 좀 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제 53세 이제 무신생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던 때가 왔어. 드디어 내가 앞에까지 밥을 다 지어놓고 내가 쌀을 다 씻어놨는데 이제 치사까지 눌러놨단 말이지 그동안에. 근데 네네. 뜸도 들기 전에 밥통을 자꾸 여는 형국이었어 여태까지. 내가 운은 들었지만은. 근데 이제는 기다리던 때가 왔어요. 이제 밥통을 열 때가 왔어. 밥이 다 됐어, 이제. 네. 문서운과 재물운, 금전운, 그다음에 이제 귀인의 도움으로, 옆에 내 귀인의 도움으로 큰 돈을 벌 기회가 왔거든요. 사업운이 상승 게이지를 쭉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야 체감하시게 돼요. 그 고생 끝에 낙이 뭔지. 그러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65세 병신생분들. 금전운과 또 금전운과 재수운과 또 문서운이 같이 오시게 됩니다. 잘 잡으셔서 노후 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외아신녀가 이제 경자년 운수 대통의 띠에 하고 나이와 함께 이렇게 두 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특히 2020년 경자년에는 모든 띠분들 이두 띠분들 말고도요. 모든 띠분들이 바쁘게 내가 움직이셔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운의 기운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저두 띠만 좋다 그랬어. 아, 그럼 난 내년을 기대해봐야 되나? 이러고 얼음하고 계시면 절대 안 돼. 내가 적극적으로 경자년에는 움직여야지만 내운 기세만큼을 더 받을 수가 있어. 나머지 띠분들도 희망을 갖고. 그러므로 이제 항상 내가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시고요. 개개인마다 또 운세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무당 선생님들 찾아서 또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모두들 이제 건강과 재물운이 상승하는 경자년이 또 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